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5와 함께한 지난 1년 나는 무엇을 고민했나라는 주제로 릴레이 강연의 바통을 이어받은 국내 상품팀 박정식 사원입니다. 글쎄요, K5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K5? 네, 저는 말이죠. K5 하면 뭐 가슴이 일단 되게 설렙니다. 한세 가지 이유 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아까도 한번 누군가 하셨지만 뭐 단언컨대 K5는 정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입사한 2010년도에 K5가 탄생이 돼서 좀 동기에도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가 저 상품의 사양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K5가 이제는 저한테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시계를 2010년으로 좀 되돌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여행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기다린 세단이 아니다. 전 세계가 기다린 세단이다. To the world best K5. 네, 이 광고는 K5가 출시되기 직전에 먼저 방송했던 프리런칭 광고입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이 소리는 알파벳 K와 숫자 5를 모스부호로 표현한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 광고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 디자인을 보고 모두들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담당자들도요, 연구소에서 저 차의 디자인을 보고는 와 하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원래 가면요, 뭐 브레이크 등의 모양이 이상해, 뭐 헤드램프 뭐 방향을 좀더막 맨날 지적하기 바쁜데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 차를 디자인했던 피터 슈라이어가 독일인이어서 뭐 독일어를 안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뭐 말을 못했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디자인이 완벽한 것만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 광고는요, K5의 성공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K5의 성공이 2010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가 자랑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대 히트 상품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당시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기아자동차 K 시리즈가 6위라서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뭐 저도 1위가 스마트폰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이렇게 돼 있죠. 아이폰이 아니고 갤럭시 탭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6위에서부터 기아자동차라는 회사명이 나오고요. K 시리즈라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뭐 그것으로만 봐도 K 시리즈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얼마나 큰 시장의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수 있습니다. 2010년도는 슈퍼스타 K와 K 시리즈가 이끈 2K의 해였습니다. 판매를 봐도 여러분한테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사실 얼마나 침울했냐면요. 2010년 4월 달에 로체 이노베이션이라는 차가 한 달에 1,70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5가 판매되면서부터 700%의 성장을 보이고 한 달에 만 대가 넘는 차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조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쉽긴 한데 저건 기아자동차의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사람들이 두 달, 세달 기다리다 지쳐서 중고차를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쌌습니다. 시장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K5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12년, 13년으로 오면서 진격의 K5가 위기의 K5로 돌변합니다. 판매량이 5천 대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막 4천 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K5 타도를 외치던 경쟁사들이 K5에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보면 근거 없는 루머들이 정말 많습니다. K5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둥, 뭐 말리부하고 박으면 더 많이 찌그러진다는 둥, 뭐 되게 말이 많아요.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제를 받던 2012년 8월, 사실은 그때부터 저의 K5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국내 상품팀에 있지만 2010년도에
국내 마케팅 팀으로 입사해서 여러분이 K-토크를 신청한 펑키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였고요.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잠시 운영했었고요. 지금 여기 취재 나와 있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대학생 마케터 펑키아 디자이너 친구들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팬이 10만 명이 넘은 페이스북의 운영자였습니다. 좀 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회사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맨날 상해 모터쇼 가고 부산 모터쇼 가고 대학생 마케터들이랑 뭐 취재 다니고 뭐 블로그 만들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작년 4월 달에 찍었던 스타 시승단 운영할 때 사진이에요. 이수정 씨도 있고 뭐 윤성민 씨도 있고 그다음에 최희 아나운서도 있고 저분들하고 같이 뭐 차량 시승하고 동영상 찍고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기 FD들 좀 있고 여기 사진에 아는 친구들도 좀 있죠.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일을 계속 재밌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랄까요? 이 문건을 만났습니다. 좌측 상단에 극비, 막 호기심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어떤 회의에 갔다가 너 저 문건 좀 받아와라 해서 받아오던 길에 이렇게 봤는데 한 30장 정도 되는 두께인데 일단 극비 탑 시크릿이라고 적혀 있고 TF 후속 JF 상품 제안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TF 후속 JF. TF는 K5를 부르는 프로젝트 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름이 K5지만 해외에서는 옵티마로 팔리거나 뭐 다른 이름으로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직원들은 TF, 뭐 TF 개조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저 F는 참고로 현대기아차의 중형차를 의미합니다. 저 다른 회사의 그 YF 뭐 그거 있잖아요. 이 문건을 딱 보는데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JF가 어떤 디자인 컨셉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신사양을 최초로 탑재를 하고 언제 출시되고 성능은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등등등등. 아 이거 이때까지 회사 되게 재밌게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걸 내 손으로 직접 한번 만들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저 문건을 보고 딱 한 달 뒤에 K5 담당자가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식아 너 K5 한번 해볼래? 저 문건을 안 봤으면 그 말이 쉽게 안 나왔을 텐데 저 문건을 한번 본 이후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 수발자에서 이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결정하는 담당자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상품팀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모닝, K3, K7, K9 각 차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종 담당자들은 결정적으로 마케팅 4P에서 프라이스와 프로덕트와 프라이스를 결정합니다. 2P를 결정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 전공이 체육교육이라서 뭐 4P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뭐 4P 뭐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냥 개념만 알아요. 그런데 저 프로덕트와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일은 사실 전공자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정말 사랑하고 중형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평소에 관심 있게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죠. 프로덕트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어떤 신사양을 적용하고 어떤 성능으로 만들지 그리고 차의 이름을 뭐 K5로 할지 K6로 할지 그 안에 들어간 세부 트림들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네이밍을 하는 것 같고요. 프라이스적인 관점에서는 기본 트림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옵션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각 그것들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기본 트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기본 트림이라는 거는 자동차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단일 제품이 아니라 K5라는 이름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트렌디라든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구분되어 있는 그 트림들을 어떻게 모델들을 어떤 사양을 넣어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저 기본 트림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옵션은 말 그대로 돈을 조금만 더 내면 고객들이 장착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주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K5 업무를 딱 받았는데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온라인 사이트도 찾아보고 동호회 사이트도 보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판매 동향 분석 뭐 이런 소비자 조사도 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무조건 싸게 만든다고 또는 무조건 좋은 사양을 많이 넣는다고 차 많이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K5에 대한 고객들의 소개는 첫 번째는 디자인 최고. 그런데 내장 디자인 좀 단조로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좀 싸 보여요. 그리고 주행할 때 소음이 좀 심해요.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K5는 주로 18인치 알로이 휠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휠이 많이 커지면 소음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었고 가격적으로는 내가 사고 싶은 18인치 알로이 휠이나 뭐 이런 걸 넣으려면 비싼 모델을 사야 돼요. 아니면 옵션으로 해야 돼요. 옵션지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걸 가지고 옵션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아, K5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K5가 판매되는 것들 중에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비싼 모델이 많이 팔렸습니다. 비싼 모델이 많이 팔린 게 고민이었습니다. 좀 이상해 들리시죠? 왜 비싼 거 많이 팔면 회사 돈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왜 그래? 실제로 K5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모델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위차급과의 경쟁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K5 노블레스에서 200만 원 더 보태면 K7이야. 근데 K7 이제 사고 싶다고 고민하다가 막 그랜저로 이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컨셉이란 게 뭐냐면 이 상품을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어떤 걸 홍보할 것이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컨셉이 잘못되면 차가 뭐 어중이 떠중이가 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잘 먹히지도 않아요. 아, 그러냐?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저는 컨셉을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약점을 보강하겠다. 내장을 고급화시키고 정숙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일 원하는 사양들을 2,500만 원 밑에 트림에 넣겠다. 기본화 시키겠다. 옵션도 안 넣겠다. 마지막으로 옵션은 최소화해서 아, 기아자동차 또 옵션질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하겠다. 이게 제 세 가지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소음 절감 대책을 넣었습니다. 저렇게 넣었더니 뭐 폭 모바겐 회사에서 나오는 P 모델하고 토요에서 나오는 캠 모델하고 그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K5의 정숙성이 제일 사실 떨어졌었어요. 과거 차에는. 근데 지금은 더 뉴 K5는 그것들보다 훨씬 정숙합니다. 18인치 휠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휠 별명 아실 텐데 저 별명 아시는 분 뭘까요? 네, 불판 휠입니다. 불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불판 휠이라고 불렀어요. 저 불판 휠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합니다. 저 디자인 예쁜 걸 왜 없앴지? 실은 저 불판 휠이 좀 약해요. 약해서 진동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저 듬직하게 생긴 저 휠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강성을 170%를 높였어요. 진동,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장 디자인도 과거에 비해 굉장히 세련되졌습니다. 크롬, 유광 크롬이 아닌 무광 크롬 넣고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피아노 마감하는 소재를 넣어서 정말 좀 반짝반짝하게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는 없는 4.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는 걸 넣어서 저 계기판에 LCD 창이 크게 뜨고 심지어 거기에 내비게이션도 나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난 뒤에는 외장 디자인은 사실 많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뉴 K5인데요. 저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뭐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오세요? 네, LED 포그램프입니다. 안개등이죠, 안개등. LED로 만든 안개등. 저 LED 포그램프를 디자인 센터에서 처음 딱 봤는데 디자인 딴 건 모르겠고 저 LED 포그램프 무조건 넣어야겠는 겁니다.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저 LED 포그램프 주력 트림에 안 넣으면 안 팔리겠는데. 야, 그치.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근데 저 재료비 비싸서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저 LED 포그램프가 K9이나 K7 제일 높은 모델에만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사양입니다. 수입차들에도 잘 없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러던 중에 2012년 3월에 K5가 미국 모터쇼에서 딱 공개가 됐는데
동호회 뭐 이런 글들이 달린 겁니다. LED 포그램프 100% 옵션, 뭐 노블레스 미트론 없을 것, 크크크, 뭐 공감 1, 공감 2 막 달리는 겁니다. 아,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네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마. 그래서 2,470만 원짜리 주력 트림이다 그냥 꽝 박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2,470만 원짜리 모델이 지금 판매량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잘 보시면요, LED 포그램프 빼고 디자인 많이 안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달라졌지?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저희도 고민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많이 안 바꾸면 차가 많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정숙성, 뭐 디테일한 거 다 좋게 만들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찬사에 머물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었다. 더 깊어진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빈틈없도록 난 그렇게 돌아왔다. 세상에 기다린 컴백 To the world best, the new K5. 나는 원래 최고였다. 나는 크게 바꿀 게 없다. 나는 성숙해져서 돌아왔다. 이 광고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더 성숙한 매력을 느끼면서 돌아온 그게 누군가? 그게 현빈이었습니다. 저희의 선택이었죠. 근데 그 광고 컨셉을 딱 봤는데 필이 딱 오는 겁니다. 진짜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 광고 컨셉을 딱 보고. 그리고 광고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현빈에 대한 호감도가 150에서 한 250으로 높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K5의 모델 제의를 해놓은 상태였을 때 현빈은 독일계 모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의 모델 제의를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높은 저 광고비 때문에, 저 출연료 때문에 막 망설이고 있을 때 현빈이 그런 얘기를 딱 했다고 하네요. 뉘앙스가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닙니다. 저는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산차 모델이 되고 싶어서 기아의 최종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 멋진 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숫자는 71%라는 부분 변경 모델로서는 보기 드문 현격한 판매 성장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다시 돌아옵니다. 현빈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이 발표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뭘 했나, 내가 어떻게 성장했나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고민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저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양쪽에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에 있는 건 뭘까요? 저거 이름 아세요 혹시? 네? 저 이름도 사실 저희 상품 담당자들끼리 밥 먹다가 이렇게 지은 이름인데 제 모양이 D자잖아요. 아래쪽이 편편하게 잘려서. 그래서 편편하게 잘렸는데 좀 다이나믹한 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이나믹 디커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가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다이나믹 디커 스티어링 휠은 국산차 중에선 최초로 적용을 한 겁니다. 사실 저거를 기존의 다른 차들도 많이 적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아래쪽이 깎여 있는 거는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핸들입니다. 아래쪽이 편편해서 레이서들이 운전할 때 무릎에 걸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다이나믹 디컷은 D형 스티어링 휠은 어떤 스포티함의 상징 같은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막 돌리다 보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창의적인 시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한번 해보자. 차별성이 있겠다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저것만 사서 이렇게 막 다이라고 하죠. 그거 막 바꿔가지고 버튼도 안 먹는데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1년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K5랑 굉장히 많이 닮아졌다, 아니면 그렇게 성장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형차 시장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업무, 아니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이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시야가 더 넓고 깊어졌다는 뭐 스스로의 좀 자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 저 스티어링 휠 넣어 말어. 일단 넣고 보자. 될 거야. 좀 걱정이 되더라도 좀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겁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좀 뭐랄까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창의적인 도전을 즐기게 됐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18인치 휠처럼 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 엄청 떨리는데 떨리는 척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이런 태도로 항상 매사에 임할 수 있게 된 그런 방면에서 K5와 좀 닮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취업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매사를 본질을 뚫어보는 매와 같은 저 LED 포그래프와 같은 분석적인 시야를 갖추시고 창의적인 어떤 것에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갖추시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당당하고 꿀리지 않는 자세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